멀어도 이게 있었을 거야. 만약 건물이 다 있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을 근데 이 거야. 거꾸로 건물이 남아 있었으면은 이거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사람들이? 맞아, 뭔가 썼을 것 같아, 다른 다 방식으로. 털어먹고 싶어 했을 거고. 이 외란 같을 때 다 붙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 진짜 이거 소실 시기는 나와 있나, 정확히? 자, 그럼 또 역시 식스네에 의해서 음식 질문 말고 뭐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하치님께 질문을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사실 이거는 마구니님이 더 잘할 마고니님 것을. 전공식이 아닌가 저기가? 아, 제 전공하고 조금 더 뒤에 있는 아, 좀 내용들. 더 뒤야? 아, 좀더 뒤야? 네. 그래도 네가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한번 여기 마오니님이 남한강 쪽 휴가를 남한강 따라가지고 진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또 돼가지고 가진 못하는데 남한강이 되게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태조왕건이 이제 그 경상도 쪽을 놓고 흑백자하고 계속 이제 경합을 했는데 그 제가 본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 남한강 수결에 따라가지고 계속 뭐 물자도 계속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 교통로를 따라가지고 경북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에 사원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왕건이 흑백자와 이런 이제 많은 경합에서 좀 약간 좀 우위를 설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저도 그쪽에 좀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고. 남한강의 여기가 지금 법천사, 고돈사, 고달사 말고도 사지들이 되게 많죠. 예, 맞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히 사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또 교통센터의 기능도 있고 약간 또 지역 거점의 역할로 분명히 쓸 여기가 거라고 타지도 있고 생각이 돼. 사뭐 어디 어디 사 어디 어디 사 그런 이름도 있는데 원도 굉장히 아, 원, 많아요. 원. 그래가지고 원이라 그래가지고 원. 교통의 요지인데 그 교통의 요지에 항상 사찰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찰이가 이미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런 이제 뭐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장악력 같은 거를 이제 사찰로 대신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좀 이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 대한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력을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볼수 있으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원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중세 유럽 때 수도원 기능을 했다고 보면 네, 맞아요. 똑같을 것 같아. 아마 보여주신 사진만 인구 봐도 이동이 되게 많으니까 넓어 보여. 인구 이동이 많으니까 그 여관의 역할도 했을 거야. 네, 맞아요. 그때 숙박 숙식 네, 시절에 숙박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 사원이 옛날에 그 중세 성당처럼 뭐 토지를 경작하고 그 주변에 맞아 있는 맞아 맞아. 인구들을 아우르고 그리고 군사력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기록 보면 이제 승병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도둑들 때려잡아야 되니까 주변에 사원이 왜냐하면 제일 털어먹기가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금 남아 있는 사찰들 가면 다 종교적인 기능밖에 없잖아요, 건물들이 다. 근데 이 규모를 보면 이 사진 보면 그 넓이에 아마 그 종교적 기능 말고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거점 역할이라든가 여관 기능, 뭐 창고 역할하는 그런 건물도 되게 많이 남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규모 정도라면.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지금 법천사리 사진 보면은 이게 건물 축대거든요. 이게 절 건물 축대라고 생각되기 왕궁처럼 뭐라 왕궁 축대. 약간 요새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비상시에는 이런 높은 지대로 피신을 해서 이제 도적대들하고 싸우고. 팀하고 싸움하는 거지. 예, 승병하고. 그렇죠.
이 사지들은 다 산에 있는 게 아닌가요? 좀 그래도 야트막한 데 있나요? 다 평지 같아, 평지. 거의 평지에 있는 게 굉장히 평지에 있는 그것도 좀 특이한 점중한 예, 개네. 조선 때와 달라가지고 다 평지에 위치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평지에 있는데 그 산은 좀 끼고 있어요. 아, 산 왜냐면 올라가기 직전에 산자락 정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강 왜냐면 수로하고 굉장히 유사시에 가깝고. 뭐라고? 아, 유사시에 수로. 대피할 수도 있고. 진짜 전형적으로 그거네. 진짜 종교적 기능 말고 뭔가 실제로 그 이외의 기능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의 규모랑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지들인 거네, 그러면. 또 그런 단순하게 사원 기능도 기능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또 그런 그렇네, 기능도 그렇네. 있을 것 같아. 그 예전에 여행자들이 보통 그 여행 다닐 때그 자기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아, 기호를 그치, 많이 그치. 하니까 이 남한강 수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상인들이라든가 여행자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불공도 드리고 그런 기능도, 종교적 기능도 충분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학교 노고산 거기에 무당 엄청 많을 때잖아. 거기가 이제 딱그 수은 딱 이제 종점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이거 조세 제대로 거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한 번씩 하고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 아 근데 이제 다 재개발돼서 이제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잖아. 뭐 그런 기능을 했겠지. 거돈 사지 이런 것도. 신기하네. 제가 김포로 집을 옮겼는데 저희 집 근처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용화사? 예, 용화사 바로 한강하고 붙어 있거든. 절이 고졸도 그러면 그런 기능을 했었겠네. 그런 기능이 있죠. 미륵 보살상이 있는데 예. 그런 나룻배 같은 경우는 물론 침몰 위험은 바다보다는 낮겠지만은 침몰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대들의 습격 때문에 바다들이 여행객들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남아있는 건물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하도 전쟁이 많고 침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찰들은 다 산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래된 사찰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 때 불교를 탄압해가지고 산으로 내쫓았다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이 원래는 평지에 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하도 전란이 많으니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오히려 도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찰의 어떤 그런 보존을 위해서도 올라가서 그 사찰을 지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약간 산에 주로 위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평행지지대에 지금 남아있는 사찰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사지지. 그치, 그치. 네네. 거기만 남아가지고 명맥을 유지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진짜 뭐 강릉에 있는 보현사였나라는 절에 가봤는데 거기는 차를 타고도 진짜 한 산속을 한 15분 정도를 들어가야지 갈수 있는 절인데 엄청 험하더라고요 길이. 진짜 이 옛날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이큰 절에 세울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절인데도 그런 데가 남아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죠. 왠지 평지에 있던 절들이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관공서나 이런 데한테 뺏기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다 칠것 그런 같아요. 행정적인 기능을 많이 다 회수해갔게 하죠. 조선이 그치. 건국이 되면서. 아마 중앙 그랬을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그 절이 담당했던 마을 경비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다 분단이 된 거죠. 사원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 같은 것들, 뭐 면세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토지라든지 혹은 또그
승려들을 출가시키는 그런 뭐 숙자까지 제안을 해버리니까 이 넓은 부지를 감당할 여력이 없던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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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제 아마 전혀 답이 조선 사대부들이 노렸던 것도 그런 게 아닐까. 불교 없지. 배척사는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이라든지 정치력 그런 걸다 이제 국가로 이전을 시키고 사대부들의 권력으로 이제 옮긴 게 아닐까 생각이.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 넓은 땅이 비어 있는 게좀 씁쓸하다. 그래요? 뭐라도 이게 있었으면. 만약 건물이 다 있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을 근데 이 거야. 거꾸로 건물이 남아 있었으면은 이거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사람들이? 맞아, 뭔가 썼을 것 같아, 다른 다 방식으로. 털어먹고 싶어 했을 거고. 이 외란 같을 때 다 붙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 진짜 이거 네. 소실 시기는 나와 있나, 정확히? 법현사지 같은 경우는 이게 임진왜란 때 아, 역시. 따고 역시. 호실됐다고 하고 허허. 아머지 건 사찰들 아 면역을 보면 되게 웃긴 게, 조선 얘네 후기 때가면 다 없어, 임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후기 언제쯤 없어진 것 같아. 그런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얘들이. 어느새 그냥 버려진 건가? 예, 관심들이 없어지기도 한것 같고, 아 맞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려진 이게, 사찰도 많다 그랬어. 예, 이걸 이제 유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왕실에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될것 재밌는 거는 금강산 쪽 사찰은 다 남아있어요. 같아요. 아, 거긴 왜냐면 인기 많았죠. 선비들이 좋아했잖아. 명성, 명승지. 거기는 선비들 노는 장소로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치. 그 비구니들하고 스님들이 여행 가이드 해주면서 저기는 저기고 여긴 오기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 가면은. 아니 지금 고시생들이 그 사찰 가가지고 공부하듯이 예전에 선비들도 금강산에 있는 유명 사찰 들어가서 공부했어. 그 이이 같은 맞아요. 경우도 금강산 맞아, 가서 맞아, 맞아. 공부했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러 간 절들은 거지, 좀 놀러 간 다르다고 거지. 봐. 공부하러 간거 아니야? 놀러 갔을 수도 있어.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이가 나중에 그 쟤는 출가했었다고 막 그런 식의 맞아, 맞아. 비난도 받기도 하잖아. 아, 그런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쟤는 절 가가지고 공부한다 그래놓고 사실 출가했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네거티브를 엄청 당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조선 초의 억불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막 심한 정도로 이루어졌던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안 남아 있으니까 왠지 또 그거랑 그렇죠, 그렇죠. 맞아서 이렇게 네네. 많이 그때 많이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그려진 뿐이지.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 초기 사실은 억불 나중에 더 정책 같은 없어지면.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거지. 가장 유명한 게 도성 내 승려들 출입 금지.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었던 사찰 다 망한 거지 이제.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막 없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대놓고 승려들이랑 사찰을 때려잡자 이런 건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유명 사찰을 왕실이 후원했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아까 마군이님이 정확히 잘 말해준 것처럼 쉽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정부 규제가 들어간 거야. 되게 합리적인 명목으로. 그래서 사원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던 장원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국가에 환속시킨다던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면변정 도감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음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거를 원칙대로 하자는 거지. 사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는 내놔라. 그런 것들, 아니면은 승려인데 불법으로 이제 있는 거야. 등록 안된 승려들. 그게 이제 도첩제.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아니면 주지 스님인데 자격 안 되는 사람들 제대로 걸러내자 해서 그 뭐야 승과 이런 거 대충 뭐 보고, 승과를 본게 아니면 모르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 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막 그런 얘기 많아. 이거를 누가 통과하냐고. 이거 뛰어난 주지 스님도 못 통과한다 이거. 막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뭐 음성적으로 절에서 소금 같은 거 전매하던 거를 관가로 갖고 온다던가, 그 권리를 다시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규제가 엄청 들어가. 쉽게 말하면 규제가 엄청 들어가면서 이 모든 트렌드를 묶어서 보니까 숭유 억불이 되는 거고,
규제 하나하나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규제들이 많지. 뭐 그런 너무 얘기를 식이야. 들어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절이 망한 거네. 이게 맞아, 맞아. 돈이 망한 거 같아요, 제가 있는데,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 고돈사지가 있었는데 거기 그렇죠. 안에 있는 노비들 다 뺏어가 불고 토지 뺏어가니까 손님들 밥을 못 먹이는 거야. 이렇게 큰거 유지하려면 운영비가 얼마인데 다 뺏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폐업해야지. 폐업해야지. 산에 들어가서 그냥 시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야지. 낫죠. 그치. 그러니까 깊은 데 들어와가지고 시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냥 규모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종교 본연의 모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 그런 상황을 망했어, 이 조선 회사는. 초기에 만든 거지. 걔가 사실 이거 말고 회암 사기를 왜 항상 발표대로 할까 생각했는데 회암 사기 보면 한 조선 중기까지는 유지가 잘 됐거든요. 거기 왕실 사찰이니까. 근데 이성계 조선 원작이죠, 후기가 거기가. 그쪽 예. 조선 후기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선비들이 거기 난입을 해서 거기 무학대다 탑비가 있거든요. 무학대다 부도 있고 다 때려 부셔요. 다 붙어버려. 폭력배지 폭력배들이요. 네. 깡패들이 깡패들이죠, 완전. 깡패들이네 선비들이. 뭘다 부시냐 그러게. 그 예전에 그리고 사당도 부시고. 경주 남산에 목 잘린 불상들이 많거든요. 그 일제시대 때 부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게 다 조선 선비들이 다 그렇게 목 자르는 거예요. 네, 참 뭐든 잘못하면 다 일제가 다 했대. 한 19세기쯤에 그런 행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뭐지? 예전에 부분과 전체 했을 때 봤던 보로부두루 사원에 네. 거기도 목 잘린 불상이 엄청 많지 않아요? 아, 근데 네, 그거는 그거는 그 어떻게 뭐예요? 옆에 이제 전공하신 분께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 네. 누가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목 자른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연결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면 한 세트로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석재 같은 경우는 제일 얇은 부분이 먼저 이게 부서진대요. 그래서 팔이 떨어진 경우 목이 떨어진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제작상에서 약한 부분이 시기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엎어지는 거지 의도적으로 안 떨어뜨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저는 그때 갔을 때 얼핏 듣기로는 뭐더라?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서 뽀셨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왜냐면 그 초창기 그 발굴됐을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때도 목 떨어져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화산재에 묻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당시 이슬람인들도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마을 사람 주변 사람도 몰랐는데 그 사람들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거기 처음 찍은 사진에도 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궁금증이었어요. 아주 오랜 궁금증이었어요. 탑비 크기들이 보통 다 어땠어요? 엄청 커져요. 크기 중요하지, 진짜. 아까 전에 저기 거의 하체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 미세가지. 있잖아요. 그거 띄워줘봐요. 그거 보면 대충 가늠이 될것 같은데. 그거. 아, 근데 하치님이 더 큰데? 하치님이 더 위대하신데? 하치님 키 엄청 큰데? 이게 그러네. 아닙니다. 굉장히 탑비보다 크네. 묘한 각도에서 잘 찍었는데. 이게 제 크기 어떤 게딴게 아니고 이 크기라는 게 이게 약간 그이 승려의 급을 약간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이거 한 3미터 들었거든요. 넘는 볼 때마다 것 같아요. 느꼈었는데, 네. 어떤 승려 탑비는 굉장히 거의 제 키만한 것도 있는 반면에 엄청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처음에 왜 실제로 그런가 사람 싶었는데 이게 키보다 급인 것 훨씬 같더라고. 커요.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이 약간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집 앞에 동네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놀이터에 가면은 비석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근데 여기 너무 뜬금없이 놀이터에 도대체 비석이 왜 있나고 보니까 놀이터 뒤에 길이 큰게 있고 그 뒤에 그 가정묘 같은 게큰게 있어요. 집단으로. 근데 거기가 의령 남씨 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의령 남씨 중에서.
특히 세도 정치에 또막 이런 사람도 묻혀 있는데 비서 크게 다 달라요. 세 개가 다 다른데 의령 남씨를 가장 크게 키운 사람 게 제일 크더라고요. 누구예요? 역시. 아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아 들어보면 안 돼. 아. 유정남씨. 네, 같이 북한에 의령 저랑 남씨. 같이 와서 검색해 봤잖아요. 그랬나? 네, 저랑 같이 검색해가지고 누군지 읽어냈잖아요. 아 그래 그래 검색해보면 맞아 진짜 맞아 있는 맞아 인물이어가지고 깜짝 맞아 맞아 놀랐잖아요. 맞아 형 기억 안 나? 누군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그치 나네. 하여튼 네이버에 나온 근데 사람이잖아.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올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학에 관심 많은 걸로 좀 특이한 사람인데 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뭐에 근데 관심 이게 많다고요? 수학 수학? 아 맞아, 수학? 그랬어. 그게 좀 특이했어. 근데 이게 비석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뒤에 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스님을 존경했던 사람들 이름 명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많이 있을수록 돈을 많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건물 지을 때 누가 얼마 내고 헌금 내는 누가 거. 얼마 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스님이 위세가 많을수록 그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레 돈이 많이 모이니 비석을 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고님이 말씀대로 그 스님이 얼마만큼 그 당시에 존경받고 유명했느냐, 그게 비석 크기로 반영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마 그 전문 용어로 단월이라고 하는데 같아요. 그렇죠. 맞 네, 단월 맞아요. 단월. 단월 이게 시주 관계거든요. 시주 관계. 아마 이 정도 급이면 당시 원주에서 상당한 고족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왕실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실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광실에서 지어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고달사 원종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스님들도 법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법통. 그 법통, 법통 같은 법맥도. 게 있어가지고, 누구의 제자가 중요하고, 맞아. 어디서 뭘 배웠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통에 따라가지고 제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법맥에 따라가지고 어떤 호족이 그걸 믿고 그런 게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석 세울 때이 스님이 어디 출신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 고달사지 이건 좀 약간 많이 부자연스럽게 하네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찍었던 걸 봤는데 확실히 색깔이 많이 다르네 이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옛날 거죠. 제가 사진 다 잃어버린 공유 줄은 찾았어요. 중지할게요. 올. 하여튼 공유 중지 한번 네, 해주시고. 이거예요. 색깔이 바랬다. 보이시나요? 아, 이게 옛날 거야? 이거는 그 고려 고린나 광종대사인 거고 얘기 아마. 그러니까 훨씬 그전 거죠. 저거는 광종대사인 거니까. 방금 근데 봤던 거는. 거북이가 잠자고 계시네. 그러게. 오래되기도 했고 이게 아니 거북이가 의외로 표정이 쌍꺼풀 다 아닌가? 다르다. 쌍꺼풀? 네 맞아요. 아까 거북이는 화가 나셨는데. 아 쌍꺼풀 같은데 쌍꺼풀 이거 정말 정말 쌍수하셨네, 거북이가. 쌍꺼풀 저는 거북이라니. 이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요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만 봤었거든요 오, 글씨가 보인다. 저는. 네 글씨가 보여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까먹었어. 저 이게 이 펜스가 너무 진짜 좀 안 보여. 얄궂었던 게이 펜스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 이게 너무 작아서 맞아, 이게. 빔은 엄청 큰데 이게 제 키보드 제 저, 제가 한 2명 정도 사야 될 거야 이게 아마 되게 높은데 B가 다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다그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그 우리 이름 비 엄청 많잖아요. 조선시대도 많고 이런데 그 1번 의문은 이 비를 누가 다 읽을까?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다 읽을까가 의문이고 2번은 저렇게 큰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그 가끔 글씨체 되게 독특한 것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읽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우리 마구니님과 태양님의 지도 교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광개토대왕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안 보이지 않냐? 너무 커서라고 하는데 아주 우문 현답을 해주셨어요. 그거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려준다고 무슨 내용인지. 가면은 읽지 않고 다 가서 말해주니 그냥 여기 가가지고 어리버리한 애가 와가지고 뭐지 하고 보고 하면 있으면은 그냥 동네 승희 노인이 한명 와서 와가지고 아니면 거기 그거 이거 뭐 있어 주지 누구야 스님이 뭐 와서 그거 이거 이런 내용이에요 하고 새끼야 어차피 다 알려준다. 아 그러면 가지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야, 이게 깨달음 얻었지. 실제 가서 보면 위에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잘안 고개 보여. 들어도 보여요. 잘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그 지금이야 카메라 카메라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저도 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안안 보여. 보여 앞에서는 맞아, 맞아. 아 그거랑 관련해서 참견로비 같은 경우는 옷에 만조로 써 있잖아. 참견도비가 아 참견로비는 이게 원래는 글씨 부분이 다 빨갛게 칠해져 있었대요. 확실히 보이긴 그래서 청나라 사신이 오면은 항상 하는 일이 그거 칠안 지워졌나 감지하는 거, 감독하는 거. 청나라 사신이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맨날 거쳐간다 삼천도비였다고. 맞아. 그렇죠. 와서 항상 보고 가. 진짜 재밌겠다. 관리 잘하고 관리 있나 이제. 감독 잘 하고 있는지. 조선 왕이 해야 되는 게 삼전도비 관리야? 그렇죠. 해야지, 아 해야지. 진짜 중요하지. 잘해야죠. 아니, 내가 그래서 고고 갖고 옛날에 연구 발표하고 논문도 썼어. 근데 이제 심사에서 탈락해서 게재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삼전도비 가는 게왜 중요하냐면 1번은 삼전도비 자체를 관리를 잘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청나라에 대한 충성심? 반청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니까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삼전도로 가면은 남한산성이 보여. 그 남한산성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가서 봤는데 남한산성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그럼 야, 이놈들 봐라. 성 쌓지 말라고 분명히 정충약조 맺었는데 성 쌓았네? 라고 이제 트집 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인데 저기 삼전도에서 보이는 쪽은 항상 무너진 채로 있었지. 조선시대 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그 약간 선비들이 당시에 청나라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비분관계 해가지고 막 비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어요? 아, 아마 그건 그비 주변에는 군사들이 이렇게 배치될 항상 지키고.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적으로 관리 보수하는 그런 인원들이 막 광주 군함 그런 쪽에도 파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무리 선비들이 비분관계에서 할수 없구나. 간다고 해도 아마 못 건드릴 거예요. 하여튼 관리는 잘한 것 같더라고. 그 의외로 그게 삼전도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별로 관심은 없더라. 그 기록상으로는. 아예 무시하는 요즘 것 같아. 사람들이나 관심 많은가 봐. 무시하는 웃으는 것 같아. 사람. 있나 없나 하고. 참견로비가 훼손되고 있었던 것도 고종이 이제 독립선포하면서 이제 참견로비에 대한 관리도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 맞아. 마음대로 가서 막 훼손하고 그런 사건들이 홍수나면 삼전도비가 썩 갑자기 지금은 어디 쌓여가지고 있는 작년에 그쵸 갔을 때 그랬거든요. 유리에 네, 맞아요. 들어 유리에다가 쌓아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다란지를 많이 쳐가지고. 갑자기 주제가 삼전도비로 갔네요 비 얘기하다가 자, 이분 그러면 얘기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또 네. 우리 저기 하치님이 한 주제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네, 마무리를 없으면 하죠. 네, 네, 없으면 마무리하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하치님 여기 남한강을 따라서 마지막에 아주 맛있는 음식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